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바로 그날입니다. 네, 월요일이 밝았죠? 네,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또 병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병을 치료해드리려고 재미있는 퀴즈와 함께 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신 분들 출석 체크부터 해봐야겠죠? 네, 오신 분들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오늘은요, 필명업수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일발을 찍어주셨어요. 네, 필명업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아 아하님, 증권계 아이돌 최가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도. 네, 오늘은 존자님이 굉장히 지금 채팅창을 지배하고 계시는데요. 오신 분들 다 댓글창에 안녕하세요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존자님이 뿌잉뿌잉이라고 역시나 또 이제 제가 말하자마자 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드리려고 또 재밌는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퀴즈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자, 오늘도 힌트는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나요? 뮤직 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 퀴즈의 주제는요, 바로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있다 없다 퀴즈 2탄을 준비했습니다. 빠밤! 여러분들 이제 잠 깨시고요. 제가 내드리는 문제 열심히 맞춰볼 준비 다 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새우는 있고 오징어는 없다. 감자는 없고 감자는 있고 수박은 없다. 고구마는 있고 호박은 없다. 양파는 있고 마늘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댓글창에 정답을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네, 청아님 안녕하세요. 존자님 손님들의 즐거움을 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우님이 병아리 의상 멋지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좀 약간 병아리 의상이죠. 색깔이 노랑노랑합니다. 네, 여백님이 졸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빨간통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주식 그래프를 파란통, 빨간통 했다가 별명이 새롭게 붙었네요. 네, 빨간통입니다. 네, 빨간통이라고요. 존자님, 오, 감사, 웨이브. 필명업수님, 가해, 끼발사. 아하, 깡. 아하님, 네, 아하님이 정답을 맞춰줬어요. 네, 정답은 바로 깡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깡이 맞습니다. 네, 하하님 감사합니다. 네, 빨간 주스님 과자, 철상까치님도 깡 하셨고요. 네, 철상까치님 새우깡, 감자깡, 필명업수님 깡. 캉단테님이 피자라고 피자라고 하셨고요. 크크크크님이 수염이요. 존자님, 까치님, 꽁먹고 알먹고님, 필명업수님, 억만장장님, 태경님 다 맞춰주셨네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아이스 S 디카님까지 정답 다 맞춰주셨습니다. 아주 잘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배꼽은 있는데 배는 없다. 손목은 있는데 손은 없다. 바늘은 있는데 실은 없다. 초는 있고 성냥은 없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크크크크님이 선물 없으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선물이 없네요. 선물은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대신 정답 맞춰주신 분께서 저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오늘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선물을 원하시니까 또 월요일이니까요. 네, 왕대박스윙님 안녕하세요. 아재 개그인가요? 했는데요. 오늘은 있다 없다 퀴즈를 하고 있어요. 네, 문제 같이 맞춰주세요. 아하님이 시계. 아하님 정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진짜. 이거 어디 정답 미리 다 공부하셨던 거 아니죠? 아하님이 연속해서 두 개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하님. 네, 태경님 시계, 까치님, 디카님, 청야님, 군창님, 네, 필명업수님까지 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짱이네요. 네, 디카님, 아하님 센스 좋으시네요. 존자님이 소원, 존자님이 맞추신 거 아닌데 왜 존자님이 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임시필명님 시계, 크크크크님 안 맞춰야지 선물도 없고, 다우님, 아하님 대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하님이 소원을 생각하실 동안 저는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은 있고 병원은 없다. 눈은 있고 입은 없다. 고기는 있고 생선은 없다.
안경은 있고 돋보기는 없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의 정답 맞춰주세요.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요. 네, 뭐뭐가 있냐면 병, 눈, 고기, 안경은 있고요. 병원, 입, 생선, 돋보기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하님 엉덩이로 이름 쓰기라뇨. 그럼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네, 존자님, 아하님 소원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 문제보다 우와, 아하님 진짜 아하님 천사. 소원이, 아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채널K에서 활동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님 제가 오래오래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하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천사예요. 약간 이런 술자리에서 짓궂은 게임 안 시키시고 이렇게 저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요. 아하님 사랑합니다. 네, GS님이 선물도 없다. 네, 존자님 하하하 냉굿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 와중에 청아님께서 세 번째 문제의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네, 청아님 축하드려요. 네, 물 맞아요. 그래서 물병, 눈물, 물고기, 물안경은 있지만 병원, 입, 생선, 돋보기는 없죠. 네, 잘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문제 맞추시니까 좀 잠도 깨시고 조금 월요병이 극복이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문제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을 수는 있고 무너뜨릴 수는 없다. 돌릴 수는 있고 던질 수는 없다. 쉴 수는 있는데 앉을 수는 없다. 놓을 수는 있고 들 수는 없다. 여러분 이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춰주세요. 존자님이 천사라고. 네, 진짜 아하님은 천사세요.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태경님이 알이라고 하셨는데요. 땡, 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네, ISDK님 채널K 국장님이 잘 봐주셔야 휴명어수님이 채널K가 그렇게 좋아요. 흐흐흐. 크크크크.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대한의 남북통일. 아, 이런 큰 뜻을 제가 몰라봤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뭐 제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소원은 일단 말하면은 또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말씀해 주세요. 다우님 소원이 있어요. 3시 30분까지 해주세요. 아, 이런 것도 제가 제 권한에서 이뤄드릴 수 없는 소원인데요. 제가 좀 어떻게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이제 FD님이 끌어내실 때까지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존자님 2시.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문제 답을 맞춰주신 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자, 지을 수는 있고 무너뜨릴 수는 없고요. 돌릴 수는 있지만 던질 수는 없고요. 쉴 수는 있는데 앉을 수는 없고요. 놓을 수는 있는데 들 수는 없어요. 뭘까요? 힌트는 두 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동사와 연결지어서 좀 설명,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왕대박 스윙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후! 왕대박 스윙님 대박! 바로 정답은 한숨입니다. 네, 그래서 한숨을 짓다, 한숨을 돌리다, 한숨을 쉬다, 한숨을 놓다라는 말이 있죠. 네, 대박님 완전 잘 맞춰주셨어요. 자, 여러분 필명없음님 보고만 있어도 좋다고. 없음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문제를 푸는 동안 또 아쉽게도 지금 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제가 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소원을 주셨으니까 제가 클로징을 하지만 여기에 그냥 끝까지 한번 앉아 있어 볼게요. 아마 카메라를 돌리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잠 깨시고요. 또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